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코입니다. 자, 오늘 작업할 시스템은 라이젠 7800X 3D CPU에 메인보드는 MSI B650 토마호크 와이파이 DDR5 메인보드에 장착을 해서 조립한데 작업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새로운 걸 봤어요. 고객분께서 가져오신 조립대행인데 라이젠 7800X 3D CPU를 지금 현재 장착을 했고 거기에 지금 이 반짝반짝거리는 가드 보이시나요? 여기 보니까 AMD 서멀 그리스 가드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처음 봤네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컴파운드 도포를 하다 보면 여기 홈들 있잖아요. 라이젠 같은 경우에 여기 7000대 홈에 그리스 흐르지 말라고 흘러내려가지 말라고 보호 커버 같이 CPU 딱 각에 맞게 그러면서 또 열전도도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주 목적은 서멀 그리스를 발랐을 때 요 사이에 흘러내리는 걸 방지한다 뭐 이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PU 쿨러는 공랭이고요. 요 제품도 처음 본 거예요. 다른 사장님들은 뭐 써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써봐서 펜타웨이브 제품의 G06D 이란 제품이고 요 라디에다가 펜은 다 빼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펜은 여기 보시면 비콰이어트 사일런트 윙스 4 120mm 요걸로 교체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아예 펜을 안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요 히트싱크 여기에 요 비콰이어트 펜으로 교체 작업을 해서 장착을 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지스킬 6000인데 만약에 XMP가 안 먹으면 클래브 5600으로 바꿔달라고 세컨으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서멀 컴파운드는 서멀라이트 TF7 요걸로 발라달라 하셨는데 요거 아 별로더라고요. 제가 서멀 컴파운드 좀 테스트해본다고 이것저것 발라봤는데 아우 생각보다 온도가 높더라고요. 오늘은 저번에 업체에서 제공받은 에임의 국산 서멀 요걸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스트해봤는데 12700K 예 발랐을 때하고 온도 차이가 4도인가 5도인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오 얘 생각보다 온도가 높네. 그때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또 요것도 있으니까 굳이 얘를 바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펜타웨이브 G06T 요 공랭 쿨러는 AMD5 가드가 또 있네요. 사실 브라켓이 바뀌었기 때문에 꼭 이 지지대가 뭐라지 이 가드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약간 더 높을 것 같은데 얘 때문에 딥쿨 AMD 가드 때문에 살짝 더 위로 올라올 것 같긴 한데 이걸 이렇게 발랐을 때 흘러내리는 걸 방지한다. 그러면 그냥 재활용하면 안 되나? 이거 그냥 커버를 이 가드를 끼지 말고 이렇게 발라놓고 가드만 다시 쏙 빼고 써도 될 것 같은데. 이 비콰이어트 사일런트 윙스 4 요 시스템 펜도 재밌게 생겼네요. 얘도 가격이 좀 되겠는데 좀 비싸 보이는데요. 일단 장착하는 환경에 따라서 양쪽 네 군데 모퉁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여기 또 이런 식으로 얘는 클립을 꽂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는 양쪽 레버가 있어요. 레버로 눌러서 여기도 레버 눌러서 이렇게 빼면 이렇게 빠집니다. 얘를 빼서 여기 동봉되어 있는 요 레버로 이렇게 끼면 요 클립을 딱 꽂을 수가 있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공랭 쿨러 작업 끝. 오, 잘 어울린다. 색상도 거의 비슷하고 세트인 줄 알겠네. 이렇게 보면 일단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일단이 아니라 작업하면서 한 가지 고객분께서 요거 가져오셨다고 했잖아요. 딥쿨 제품의 서멀 그리스 가드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딱 CPU 위에 얹어 놓는 건데 얘를 설치하니까 이 쿨러 펜타웨이브 요거 이 보면 AMD CPU 고정 부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CPU를 딱 눌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얘를 장착할 수가 없어요. 장착을 하면 라디에이터 이 헤더에 CPU하고 밀착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붕 뜹니다. 아마 얘 두께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두께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요걸 달아달라 하셨기 때문에, 그 얘는 사실 안 달아도 돼요. CPU가 예전 같지 않게, AM4 같지 않게 못 뽑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설치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장착을 했고요. 어쩐지 설치를 딱 했는데 약간 좀 뭐랄까 뜨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 히트싱크가 살짝 기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딱 뗐더니 서머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살짝 묶고, 아 공중부양하는구나, 뜨는구나 해서 뺐습니다. 아 그냥 고객분께서 달아달라 하셨긴 했는데 굳이 얘는 안 다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가격도 비싸요. 또 7,800원이 나오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펜타웨이브 Z06D 공랭 처음 설치해봤는데 뭐 무난하네요. 무난해. 일반적인 이런 듀얼 공랭들은 다 비슷하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작업하면서 생각보다 시간을 꽤 많이 소모했어요. 왜냐면 이 시스템 팬들이, 아 그리고 지금 약간 우웅하고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운 이유는 컴퓨터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지금 제가 TM5 메모리 테스트하고 있어요. 요거 한 7주기까지 돌려보려고 합니다. 7주기 돌리면 거의 뭐 한 7-8시간? 그 정도 돌려야 될 거예요. 엊그저께도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돌리는데 7주기 돌리니까 한 3-4시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메모리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왜냐면 메모리 6000짜리 XMP 잘 먹었고요. 6000으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지금 이상이 있나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고요. 이거 이제 7주기까지 돌려놓고 마무리 할 거예요. 시스템 쿨러 전면 셋 140, 후면 140, 상단 140, 그리고 공랭 쿨러 120둘, 이런 식으로 해서 빅콰이엇 제품으로 다 교체했는데, 쿨러마다 얘들 이 네 군데 다 바꿔줘야 돼가지고 얘들 다 하다 보니까 시간 소모가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은 이런 식으로 했고, 파워 서플라이가 슈퍼 플라워 파워이기 때문에 고객분께서 슬리빙 케이블들 다 준비해 오셨어요. 24핀 커넥터, CPU 4+4 8핀 2개, 그리고 12VH PWR. 얘 같은 경우에는 기역자 케이블로 준비를 해 오셔가지고요. 또 이렇게 해보니까 또 깔끔하죠. 선이 이렇게 안 튀어나와도 되니까. 그리고 RTX 4090 그래픽카드 지지대 딱 설치했고요. 얘 또 은근 이쁘더라고요. 하단부는 자석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기본 노말 노이즈는 조용하긴 해요. 확실히 쿨러들을 전부 다 빅콰이엇 제품으로 다 바꿔서 그런지 조금 조용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슈퍼플라워 직결 슬리빙 케이블 사용을 했기 때문에 선들은 이런 식으로 샥 내려오고요. 케이스 선정리 홀들이 좀 넉넉해서 그렇게 막 쩍쩍 하진 않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꽉 찹니다. 시스템 팬 PWM 허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 상단 요 위에다가 이렇게 묶어놨고요. 전면 셋, 후면 하나, 상단 둘. 나머지 배선 작업들은 이런 식으로. 얘들은 어차피 공간이 넓기 때문에 굳이 케이블 테이프로 꽉 안 묶어도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놔두셔도 돼요. 얘도 마찬가지고 밑에 부분만 이런 식으로 묶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안 잘랐다. 잘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정리는 마무리. 바이오스는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했고요. 요즘 라이젠 7800X 3D 사용하려면 바이오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야 돼요. 업데이트 하고 시네벤치 돌렸을 때 PBO는 켰습니다. PBO는 켰고요. 이 MSI B650 토마호크 제품은 PBO를 오토로 해놓은 상태에서 돌리니까 점수가 조금 낮더라고요. PBO를 오토로 해놓고 돌렸을 때 15,727점이 나왔고, PBO를 ON으로 해놓고 돌렸더니 18,073점 나왔습니다. 최대 온도는 81.9도. 온도 괜찮죠? 커브 옵티마이저 안 해도 뭐 온도 81도 정도밖에 안 나와요. PBO 정도만 켜놓고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저는 TM5 마저 7주기까지 돌리고 마무리하고요. 아, 케이스 다 닫고 한번 보여드릴까? 지금은 전부 작업하느라고 전면도 그렇고 상단도 그렇고 먼지 필터 있습니다. 케이스는 NGX트 H7 플로우 제품이고요. 케이스 커버 닫고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전면 타공, 상단 타공, 사이드 강화유리. 근데 약간 투명이 아니고 불투명이라서 안에가 살짝 보일랑 말랑. 투명이 아닌 불투명 강화유리도 이런 식으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메인보드 후면 철판.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데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